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막고 마음을 닫은 유다를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강렬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들이 너희의 눈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고,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라고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애타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결국 언어가 막힙니다. 들을 수 없고 볼수 없게 됩니다. 무엇이 시각장애일까요? 무엇이 청각장애일까요? 눈이 멀어 시각장애가 아니고 귀가 먹어 청각장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않는 것이 정말 시청각 장애입니다. 세상에 멀쩡한 장애인들 천지입니다. 기억합시다. 정말 보고 들어야 할 것은 9시 뉴스나 인터넷 실검 순위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더 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대하여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